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내곡동 땅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땅 보상금 외에 특별 분양권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오 후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처남이 매입했다가 같은 값에 되팔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.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 처가가 내곡동 땅의 현금 보상 외에 특별 분양권까지 받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분양받았으면 이거 뭡니까? 이거 손해본 겁니까 여러분?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자신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. 오 후보는 둘째 처남이 규정에 따라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처분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. 제가 알고 보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. 거기서 얻은 이익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. 박 후보가 지난 26일 유세 도중 취업을 걱정하는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AI 기반의 번역 스타트업을 권한 걸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.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. 박 후보 측이 간단한 기계적 번역은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그 결과를 검증하는 건 결국 사람이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논란까지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 킬러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친녀 성향 시인인 류근 씨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20대를 향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냐,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냐고 SNS에 적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